네,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볼게요. 한혜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? 아, 네, 동전과 해의 문을 열어줄 팀은요. 매력으로 뚫뚫 뭉친 매력돌 히나피아의 은우예빈! 아, 네, 은우예빈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? 아, 저희는 오늘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휘파람 준비했습니다. 아, 두 분 중에 뭐 휘파람 잘 분다 하시는 분 있어요? 제가 휘파람을 좀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블랙핑크 선배님 휘파람 노래를 휘파람으로 해보겠습니다. 오! 괜찮지 않아요? 아, 네! 우리 형이 싫다! 이야! 아, 근데 두 분이서 이제 친구잖아요. 공감되게 친구잖아요. 오늘 약간 들어오실 때 또 합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구동성 게임을 준비했거든요. 자, 괜찮으시죠? 아, 네! 네! 아, 괜찮으시죠? 네, 그럼 가볼게요. 네. 우정 대 사랑! 하나, 둘, 셋! 우정! 오! 자, 네, 두 번째. 떡볶이 먹을 때 라면 사리, 쫄면 사리. 하나, 둘, 셋. 라면 사리. 아니요.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. 아, 떡볶이 층에서 갈리는데. 근데 이거는 확실해야 돼. 아무리 친구라도 라면 넣는 건 용서할 수 없어. 아니, 전 쫄면 너무 많이 드셨어요. 아니, 아니야. 아, 진짜요? 아,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이제 짜장라면? 아니면 그냥 국물라면? 하나, 둘, 셋. 국물라면. 이야. 이렇게 또 마무리를 훈훈하게. 자, 이제 이 궁합으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. 여기 동전을 넣어주시면 반주가 시작되니까요. 네, 한 분은 준비해 주시고 한 분은 동전을 넣어 주세요. 자, 오, 은우 씨, 물, 우, 역시 메이크업. 네, 블랙핑크 휘파람 히나피아의